저는 용산 사람이 아니고요. 신포 사람이에요. 나는 CPU를 90만원, 100만원 이 지랄에서 판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새끼야. 나 오늘 1900K 다 76만원 해줬어. 나를 씨발 그딴 새끼들하고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이 족박 같은 새끼야. 나를 씨발 그딴 새끼들하고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. 나는 오늘 다 CPU 76만원 해줬어. 장난하냐? 왜 나를 씨발 그딴 새끼들하고 같은 취급을 하고 지랄이야. 기분 나쁘게. 나 오늘 CPU 3개 나갔는데 CPU 3개 다 76만원 해줬어. 야, 나를 씨발 그런 근본도 없는 새끼들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이 족박 같은 새끼야. 견적 해드립니다. 에. 아 그런 근본도 없는 새끼들하고 씨발 비교하지 말라고. 그 씨발 그 나는 그런 새끼들하고 다르다 나는. 어? 나 라이젠 그거 뭐야 저거 3950X 나왔을 때도 나 95만 5천원 해줬어. 나 다 출고가 해줬어. 초기 출고가에. 나 솔직히 이 사업하면서 방아리 씌운 적 단 한 번도 없다 내가. 톱톱 톱입니다 여러분. 나 이 사업 가지고 방아리 씌운 적 단 한 번도 없다. 아 1900K 재고 있어요 저희는. 있는데 저희가 패키지 딜로 받은 거라 이게 그 뭐지 저희한테 컴퓨터를 하셔야만 넣을 수 있어요. 아 솔직히 아 자주 좀 합시다 욕 좀. 아. 아니 방금 내가 방금 욕을 처먹었잖아요. 네? 그 본인이 방금 와서 잘 모르나 본데 방금 내가 용산 애들하고 같은 취급을 당했잖아. 어 작작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. 누구는 욕하지 말라고 누구는 욕했다고 돈 주고. 근데 욕할 상황에서 욕을 안 하면은 그건... 아니 방금 같은 경우는 내가 욕을 안 하면 내가 병신이야. 그러니까 욕을 할 상황에서 욕을 안 하면 병신이지. 등신이 어딨어 그럼. 방금 같은 경우는 아, 방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? 까놓고 해서 나 가만히 있으면 방금 걔네들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. 내가 그러지도 않는데 어? 존나 억울하지 않겠냐 사실 까놓고 얘기해가지고. 아 내가 존나 개바가지 씌워가지고 내가 돈 처먹었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. 어? 내가 그런 적이 없는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돼? 되지 않아? 내가 왜 그런 얘기 그런 욕을 먹어야 돼? 아니 그걸 참으면 등신이지 누가 참아 그거를. 그러니까 용팔이랑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참냐고. 그게 싫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. 그래. 어. 나 그래서 용산 안 들어가고 지금 군포에서 하고 있는 거야. 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? 실화냐? 고맙습니다.